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26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타시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흑과 백, 명과 암이 대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느끼셨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갑자기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나와 사무엘의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성적으로까지 타락한 제사장 홈니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먼저 한나의 찬송을 보면요, 이 찬송이 아주 특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나의 찬송을 다시 한번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어제 본 것처럼 한나는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들을 빼고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나가 소원하는 바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찬양입니다. 오직 한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시고 자신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아이 출산 이야기는 5절에 그것도 약간 간접적으로 딱 한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결핍이자 삶의 고난이었던 자녀 없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한나에게는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이스라엘 전반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특히 사사 마렵 시대에 처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았죠. 돈과 음욕과 복수심, 그래서 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어제 본 1장에서 엘리 제사장조차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을 끊으라고 할 정도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을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조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어색해지고 낯설어진 그 시대가 사사 마렵 시대, 그리고 엘리의 시대까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오늘 2장에서 그 아들들의 모습은 더욱더 참담합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는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사환을 시켜 삶은 고기가 아닌 날 고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삶은 고기는 삶아서 기름이 쪽 빠진 고기이고 날 고기는 좀 이렇게 지방이 껴있겠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고기여서 아마 그들이 날 고기를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전적으로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 1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린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 종류에 따라서 화제가 있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또 간혹 삶아서 바치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름을 빼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에 기름을 뜯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생고기일 상태일 때.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기름이 있는 날고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오죽하면 이 제사장들보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깡패의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말하자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제사도 제멋대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13절에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히브리어가 해석이 가능한데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혹은 회막에서 동침하였다. 이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에서라는 것이 어떤 걸 수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하나님을 경외함조차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철저히 돈과 성과 음욕 그리고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홈니 비느하스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어떠 하셨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 이 아침에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함정을 함께 깨닫고 우리가 함께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그 함정이란 홈니와 비느하스도 표면적으로는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예 하나님을 부정했던 뭐 이방 민족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매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렇게나 제사를 드리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한나와 홈니 비느하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 그 단서를 오늘은 시간 읽지는 못했지만 23절에 나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주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애타게 원하던 아들보다 이제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매일같이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습관적인 제사 집례로 스스로들을 포장하면서 실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와 홈니 비느하스의 차이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의 차이인데 그것이 뿌리라면 그 열매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자신의 욕망이 내려놓아졌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것이 달랐습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을 향한 욕망이 내려놔졌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전히 욕망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에 매일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놓지 못한 욕망이 있진 않으십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조심스럽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하루가 사실 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도무지 붙잡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벽 임사를 연초에 다 짜고 그리고 늦어도 한 달 전 그리고 그 훨씬 이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무엘상 2장이 저에게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원고를 쓰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쓰고 또 다시 쓰고 제가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무엘상 2장이 가장 원고로 치면 제일 많이 쓴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정리가 안 됐습니다. 또 최근에 며칠간은 제 개인적인 어떤 사역 일정이 어찌나 그렇게 바쁘던지요.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거의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일정을 소화하면서 머릿속 이제 그 일정들에는 충실했지만 한켠에는 계속 사무엘상 2장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득 주님께서 제게 한 가지 섬뜩한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특히 이 지금 잡히지 않는 사무엘상 2장 왜 오늘 저에게 허락하셨나요? 이 질문을 한 달이 넘는 두 달 동안 단 한 번도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아마도 그냥 다른 말씀처럼 그냥 써졌다면 정말 마지막까지 물을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말씀 그 설교 본문은 거의 뭐 이제 암송하다시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방향성, 또 이런저런 예화들, 또 신앙의 어떤 적용점들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신에 저 제 마음에는 오직 잘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해서 자기 만족을 채울까? 이 지독한 성공 욕구, 야망, 이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오늘 말씀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홈니와 비느하스의 함정에 빠져 있었구나. 즉시로 회개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화들, 뭐 신학적인 방향성들, 기존에 써놨던 원고들, 다 접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만 분별하여 전하기로 마음을 결단하고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저의 부끄러움을 주 앞에 공동체 앞에 내어놓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복음 전도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소화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소화되어야 합니다. 노가 없어져야 합니다. 소화란 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애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로 변형되는 것만 남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분과 연합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처럼 토하여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겸손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개인 경건 시간을 주 앞에 내어드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혹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멸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 그것은 함정입니다. 그 길은 파멸의 길일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나의 욕망이 꺾이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의 시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주 안에서 우리의 죄된 욕망이 꺾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비범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우리 겸손히 주 앞에 이 기도 제목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 앞에,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를 예배하면서, 아버지 주를 경외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린다 하면서 여전히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삶, 나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웠던 삶, 나의 욕망을, 아버지 나의 욕망의 결핍 때문에 아파했던 지난날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죄된 욕망을 성령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죄된 욕망을, 아버지 주의 은혜 없이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나의 삶 삶을 새롭게 없어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죄된 욕망을, 아버지 죄인된 모습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진정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를, 나를 주의 형상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의 죄된 욕망을 꺾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욕망이 꺾이길. 아버지 내가 높아지고, 아버지 내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아버지 물질과 모든 욕구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 안에, 아버지 내가 주 안에 온전히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죄된 욕망을 꺾으시고 내 안에 진정 주를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내 영혼이 오직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사, 아버지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소멸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나의 모든 욕망을 소멸하여 주옵소서.